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이 시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얼반이랑 좀 다른 지역이죠, 한마디로. 그런 지역이었고, 아마 가정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려운 학생들이 다수인 그런 학교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산타 아나의 그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생각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조금이나마 썰바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아 이거 해야 되니까 약간 부담감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찾아갔고 계획 열심히 해갖고 딱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 했구나 라고 딱 뒤돌아서서 내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두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다시 우리보다 조금 뭐 사회경제학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글쎄 뭐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좀 교만한 것 같고요. 그들이 사실 우리보다 더 기쁨으로 늘고 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좀 우리가 받은 거를 좀 이렇게 함께 쉐어하고 썰파하는 그런 쪽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련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꾸준히 제가 바라는 건 꾸준히 좀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순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스마일 프로젝트가 그냥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삶의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안 붙는 데까지 가는 게 이게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스마일 프로젝트의 아이디어.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그게 어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까 구체적인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주시는 도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편한 그 바운다리 안에서 우리가 그냥 늘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다. 이 교훈인 것 같거든요. 예수님 주시는 교훈이. 뭐 제가 또 우리가 그런 정말 편안한 그런 바운다리를 박차고 어떤 일을 벌였을 때 우리 삶이 정말 영향을 받을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뭐 귀찮게 느낄 수도 있고 뭐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게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삶이고 내가 가야 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삶의 일부분이라고 그거를 점점 그걸 뭐랄까 내 삶에 빨아들일 때 그래서 나도 변화되고 또 우리 순도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물론 우리가 뭐 섬기고 또 인터랙션하고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 되어가는 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신 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요즘 우리 순장님들 스마일 프로젝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웃이 조금 놀라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조금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몸짓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안 되기를, 프로젝트지만 프로젝트가 없어지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우리가 뭐 친구고 또 부모이고 가족이고 하지만 결국 내가 그 자리에 선교사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게 스마일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선교지로 가지는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선교지로 사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이고 또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교회에서는 저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고난주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 내일 새벽부터 뭐 밤까지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래서 비전홀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좀 여러분께 내용을 비밀로 했어야 여러분이 좀 호기심을 가졌을 텐데 지난주에 좀 얘기하는 바람에 근데 여러분 기억은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비슷한 거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 참여했을 때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그 이제 스테이션 옮겨가면서 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거기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능한 시간 일주일에 오셔서 한 뭐 한 30-40분 아니면 1시간 이렇게 참여하실 텐데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체험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좀 잘못된 소문이 도는데 이거 하려면은 참가비 내야 된다. 참가비 없습니다. 근데 한 200분 정도밖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오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세 번의 십자가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성 금요일 예배 우리가 정말 참여하는 예배로 드리고 또 의미 있는 영화도 같이 보고 그래서 이번 주 주중에 저녁 시간은요 여러분 다른 곳에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셔서 고난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저께 혹시 카톡 보내드렸는데 받으셨나요? 예, 네, 받으셨죠. 그게 뭐냐면 그 사진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잠금 화면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1, 2부터 이제 잠금 화면에 하시라고 하니까 이게 아예 그 셀폰을 잠그는 못쓰게 하는 어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잠금 화면에 설치하면 그 셀폰 켤 때마다 리마인딩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고난주간이지 내가 미디어 금식함으로 좀 더 경건하게 보내야지 하는 겁니다.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려우신 분은 나가시면 우리 젊은 부부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좀 많은데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여러 이제 이민자들이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 중에 이민법 변호사님이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하시고 또 뭐 소문만 많지 뭔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많은데 우리 주보에 4월 23일 날 우리 이용준 변호사님 이 이민법 특강을 하십니다. 또 우리 성경 통독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구약에 대해서 우리 3일 동안 좀 깊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라고 서울에서 이재학 목사님 이 디모데 성경 연구원이라고 이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하시고 4월 23일 날 이 등록을 마감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한국에 교재를 신청해서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날짜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 오늘 비전헌금 드리는 주일인데 오늘 비전헌금은 GLDI를 위해서 합니다. GLDI 우리가 해마다 비전헌금을 한 번씩 하는데 이거는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름에 대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요 정말 완전히 변해서 나와요. 그래서 정말 자기 인생의 비전이 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회로 다시 파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 자녀들도 많이 신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빨리 대학생 돼서 저는 이 프로그램 꼭 참여하게 하시고 싶어요. 40일 동안 합숙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변화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신청하게 하시고 또 주변 분에게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전헌금 할 텐데요. 오늘 우리 특수는 우리 최정원 자매님인데 최정원 자매님은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돼서 정말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비전헌금 특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같이 일어서서 교제할 텐데요. 보니까 맨날 인사하는 분만 하시죠. 오늘은 한 번도 인사 안 한 분이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움직이셔도 좋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14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1장 14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풀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보니 내가 나일 강둑에 서 있었다. 그런데 살찌고 모양새가 좋은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를 뒤어 약하고 고개 아주 흉하며 야윈 다른 소 일곱 마리가 올라왔다. 나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렇게 형편없는 소들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그 소들이 처음에 살찐 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는 것이다. 그것들은 먹고 나서도 굶은 것처럼 여전히 그 생김새가 형편없었다. 그리고 내가 잠에서 깨었다. 다시 내가 꿈에서 보니 굵고 좋은 알곡이 달린 일곱 개의 이삭이 한 줄을 이어 마르고 동풍에 시든 일곱 개의 이삭이 싹텄다. 그리고 나서 그 마른 이삭들이 좋은 이삭 일곱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것을 마술사들에게 말해주었지만 내게 그 꿈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곱 마리 좋은 소는 7년을 말하며 일곱 개의 좋은 이삭도 7년을 말합니다. 이 꿈은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나온 일곱 마리의 마르고 형편없는 소들 역시 7년을 말하고 동풍에 마른 속이 빈 이삭 일곱도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을 말합니다. 제가 바로께 말씀드린 것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온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7년의 풍년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풍요로움이 잊혀지고 기근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뒤에 따라올 기근이 너무 심해 이 땅에 풍요로움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이 바로께 두 번이나 반복해 보인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서둘러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 위에 세우십시오. 바로께서는 이렇게 행하십시오. 온 땅의 감독들을 임명하시고 7년의 불륜 동안 이집트에서 후식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게 하십시오. 이제 다가올 풍년 동안에 이 식량들을 모아드리시고 왕의 권한 아래 이 곡식들을 각 성읍들에 쌓아놓고 지키게 하십시오. 이 양식들은 이집트 땅에 일어날 7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한 식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제안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물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무엇을 원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질문만 봐도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은 좀 지루해 보이고 어쩌면 좀 본질적이고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질문도 어렵지만 이 칸트의 대답은 훨씬 더 지루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질문보다는 저는 좀 여러분과 좀 더 쉬운 질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Why Joseph? Why Joseph? 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왜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성경의 인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런 인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1순위가 저는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근데 보통 왜 그렇게 기도할까를 그냥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출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일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아마도 요셉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다른 인물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사도 바울 얼마나 그 훌륭한 인물이에요. 복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사도 바울처럼 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부모는 제 생각에 많지 않아요. 그냥 뭐 자녀를 신학교에 보낸 부모님 아니고서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열정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서 혹시 선교사 될까봐 혹시 신학교 가고 목회자 될까봐 아마 그런 기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저희 교회 나오셨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들이 둘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믿음이 좋으시니까 이 둘 중에 아들 중에 한 명을 하나님께 좀 바치고 싶은데 하나님께 바치기에는 첫째 아들은 너무 공부를 잘하고 둘째가 좀 못하니까 둘째가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엔 결국 첫째가 헌신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둘째도 하게 돼서 역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좋은 걸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예수님처럼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아멘. 근데 아마 좀 걱정은 하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면 어떠나? 어떻게 하나? 예수님처럼 집 나가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처럼 나중에 정말 십자가를 지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가 사실 다 그냥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너무 그가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해요. 그가 높아진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다 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해요. 호산나 뭐 소리를 지르고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은 사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어색한 환영을 받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 이제 큐티를 하는데 제자들끼리 서로 다퉜잖아요. 누가 더 높으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사실 그 마음에는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더 작은 자가 되라, 더 어린 자가 되라, 더 섬기는 자가 되라. 근데 저는 그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낮아짐을 통해서, 더 작은 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더 섬기는 것을 통해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목적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이제 크리스찬 이제 사립학교를 하시는 분들, 선생님이나 또 우리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이런 고민들을 얘기해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학교를 만들었고, 또 그런 학생들이 오고, 또 부모가 믿음도 있는데 학교에서 늘 이렇게 부모와 스트러글링하고 힘든 게 뭐냐면, 결국 그렇게 다른 교육,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애를 반듯하게 키우고 딴짓 안 하게 하고 좋은 친구 사귀게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그게 결국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지 말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전혀 다른 목적을 생각하며 환영하고 있는 그 인파 중에 한 명으로 서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도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는 또 나도 높아지고 내 성공과 또 내 영향력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공존할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그 분기점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 지점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의 차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의미들과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단지 그냥 신앙적인 어떤 명제나 교훈이 아니라 내 삶이 된다라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돼요. 그때 우리의 믿음에 진정성이 생기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고,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두 번째 질문, Why Joseph? Why Joseph은 그가 왜 총리가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죠. 일곱 소가 있는데 아주 살찌고 좋은 소를 아주 마르고 흉악한 소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좋은 이삭을 이렇게 마르고 또 나쁜 이삭이 삼켜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꿈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역사를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영적인 차원, 또 우리의 믿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펼쳐갈 것인가를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 그 곡식의 5분의 1을 이 왕의 모든 성읍의 창고에 쌓아두고 그래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는 이런 믿음의 차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의 지식을 쌓을 때만이 참된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 지식, 내 실력 이런 것으로만 내 삶을 이끌어가면요,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들을 놓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신앙적인 명제들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여러분 이 진리가 어떤 사람에겐 진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뭐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false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 명제들은 항상 false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진리로 그 진리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믿음 위에 쌓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 내릴 재앙 또 그 땅에서 이루어질 이 앞으로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 믿음 위에 서 있는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되게 좋아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게을러요. 공부 안 해요. 실력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지도 있는데 좀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 불편한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실력을 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갖는 데 중요해요. 보십시오.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요셉이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노력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과 실력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에 대한 그것을 아는 자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영적인 것이에요. 믿음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실력은 나에게 속한 것,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제자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에요. 이사야 2장 말씀 볼까요? 11장 2절 말씀.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믿음의 차원, 영성의 차원과 그리고 이 지식의 차원, 우리의 실력의 차원, 이것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가장 편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GLDI 우리가 비전원금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거기 이제 들어가려면 성적도 보더라고요. 정말 실력도 있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비전을 찾게 되고 세상 속에서 정말 사회적인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을 키우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면, 띄워주세요. 우리가 나는 무엇보다도 뭐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싶다. 여러분 이 문제를 볼 때 빈칸이 금방 메워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분명하지 않다면 이 답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구체적인 답이 없으면 나는 정말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물론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답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뭐에 어떤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싶으세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 위에 있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사용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왜 마술사는 모르고 요셉은 아는가? 이 본문 말씀에서 사실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꿈을 꾼 당사자인 바로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또 마술사도 지혜자도, 뭐 이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 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그 이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말하자면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그 꿈의 내용을 보면 풍년이 7년이 있고 흉년이 7년이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뭐가 먼저 오고 뭐 늦게 오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그래요. 흉년이 있고 풍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흉년이세요? 풍년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영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고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존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영국에 살 때 제가 살던 곳에서 이제 런던 갈 일이 있으면 이제 기차를 탑니다. 기차를 타면 내리는 곳이 이제 킹스 크로스라고 하는 전철역이에요. 근데 저거는 이제 기차역도 되고 이제 그 런던 지하철역도 되는 곳인데 전 저기를 진짜 한 50번도 더 뭐 갔을 거예요. 많이 갔었는데 한 번도 저 역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름이 떠올랐어요. 킹스 크로스. 크로스라고 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왕이 있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은 뭐 승리고 영광이고 그런 이미지지 크로스라고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크로스는 뭐예요?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죽음이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킹스 크로스, 이 역설과 같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고난받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영광과 그런 기쁨과 그런 승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시는 왕이에요. 공존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도 그래요. 그가 누명을 쓰고 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살이하고 뭐 감옥살이하고 고난의 시간이 계속돼요.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의 시간이 어느 순간 또 끝나게 됩니다. 그의 삶에도 이런 고난의 시간과 또 그런 영광의 시간이 공존해요. 또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실존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또 우리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에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공존합니다. 4세기 교부였던 이 세인트 바실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은 왼손에는 기쁨을,
그리고 오른손에는 고통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리라고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가르쳐서 양손잡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존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에게서는 그 삶의 실존 위에서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삶에도 공존해요. 그러나 그 고난과 또 역경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 삶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뚫고 이겨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영성,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또 그 십자가의 영성이 내 삶에 얼마큼 들어가 있나요? 요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고통으로부터 더 멀어질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형상이에요. 아니, 물론 우리 삶에 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러 우리가 뭐 스스로 자학적으로 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죽는 경험이 있어야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가요?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나요?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대면하고 있나요? 아니면 되도록이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나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영성이 없이는 부활의 영성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이 같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서 존재하고 있을 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요셉은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사람. 그러나 그 마음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것이 그의 꿈의 의미였고 그의 삶의 의미였어요. 요셉의 삶을 생각하세요. 그 삶의 이야기 자체가 말하자면 소망이에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안에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총리 대신 됐다가 아니라 그 지위와 그 실력과 그 꿈의 해석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애굽에 오는 이 가뭄,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 그런 소망이 흐르고 있나요? 우리가 진짜 소망의 사람으로 서 있나요? 우리 안에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성이 있나요? 이런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소망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다스리는 것 같고 악이 팽배하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소망의 사람이에요.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소외된 것 같고 내 삶에 아무것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이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의 자녀된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비추어 주실 그 영광의 빛을 위한 전주곡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마술사가 알지 못했던, 바로왕이 알지 못했던, 그들이 줄 수 없었던 그 애굽 땅을 향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영성이고 그것이 부활의 영성이에요. 이렇게 Why 요셉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다루다 보니까 칸트가 물었던 질문에 우리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 정말 나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성공,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그 분기점을 넘어선 자로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실력, 이 지식, 내 소유, 내게 주신 이 모든 경험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분명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물론 칸트에게 있어서 그것이 인신론적인 어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아는 자만이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또 다음 주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는 자로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데 그 뒤를 따르고 있는가, 제자로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딴 곳을 바라보며 그냥 호산나를 외치고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다시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하신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꾸게 하신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꿈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기도하는 시간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재단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와 연합되기에 그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성찬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롭게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내 마음에 주 사랑이 많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또 주님 주시는 비전과 그 사명, 오늘도 그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또 부활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명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소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요셉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이 보시는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면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빼앗긴 마음이었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또 아들을 주심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새 힘 주심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많은 질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선포하며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또한 부활의 영성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